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이렇게 멀리서 올려다봐야 해? 불편하다고! 잘 보이지도 않아! 답답해! 더 가까이 가면 정령왕이 눈치챌 거야. 이제껏 눈치 못 챈 건 내 계산 덕분이라고. 아! 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야? 어서 계산해봐, X! 출발 지점에서 산 정상까지의 거리가 6과 5분의 2km이고 출발 지점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. 이제 1시간 동안 왔으니까 총 2와 15분의 2km 왔군요. 과연 계산이 빠르군.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잖아. 아우! 이미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해?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 구경하면 되잖아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얌전히 따라오라고. 끙! 지겨워! 내가 괜히 고래산을 건드려서 저들이 다 모인 거 아니야? 모두 힘을 합하면 우리로서는 이기기 힘들잖아. 흥!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모이라고 강하게 공격한 거야. 뭐라고? 고래산의 지진과 땅 갈라짐은 모두 저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. 뭐? 도대체 왜?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. 분명 이 산 어디엔가 있을 거야. 우리 힘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으니까 저들의 힘을 빌려야지. 어디 더 빨리 찾아내게 장난 좀 쳐볼까? 정말 궁금해. 대체 뭔데? 기다려. 재밌는 건 아껴놔야지. 자, 여기서부터는 길이 더 험해지니 모두 조심하도록. 네! 성아야, 괜찮아? 괜찮아. 어? 겨우 이 정도로 지치다니. 으휴, 수련 부족이라고. 난 더 빨리 걸어갈 거야. 이 정도쯤이야. 헐, 너무 빨라. 또 이상한 기운이 발밑에서. 세리나, 괜찮아? 고마워. 성아야, 잘했어. 내가 균형을 잃다니, 충격이야. 자, 다들 더 조심하도록. 에이, 엉덩방아를 찧어야 재밌는데. 넘어져라, 넘어져. 쟤도 성격 참 안 좋단 말이야. 그러게요. 얼마나 더 가야 해요? 거의 다 왔다. 바로 저곳이다. 생각보다 넓네요. 원래 길 잃기 쉬운 곳이야. 정신 잘 차려야 해. 정말 이곳에... 이런 곳에 빛의 공주님이 있을까요?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순 없다. 다만 뭐라도 찾길 바랄 뿐. 이야기로만 듣던 그곳이야.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그 동굴이 있어. 드디어 꿈꿔오던 빛의 공주님을 만나는 거야.